나 꼴당 부장님 그러지 마. 그거 본인한테 다 가잖아. 그거 벌전 다 어떻게 할 거야 정말. 할말 있으면 전화하든가 찾아오든가 알아서 해. 응. 안녕하세요. 라면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시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는 네. 이제 선생님께서 요 근래 이제 조금 황당한 어떤 일, 이런 어떤 이 손님을 좀 이렇게 겪게 됐다고 네. 어떤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제 상담을 이제 중단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풀리면서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정말 내가 내 무당 인생 걸고 너무 핫한 사건이 있었어. 정말. 그게 뭐냐면요. 이제 손님이 이제 오셨단 말이야. 오셨는데, 이렇게 막 점사를 보려고 저희는 이제 확인 띄워서 보잖아요. 보는데 자꾸 낙골당 같은 데가 보이는 거야. 낙골당 같은데. 낙골당이요? 이렇게 한단지도 이렇게 막 옹기종기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지?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갖고 이제, 요분이 이렇게 제작기를 가셔야 하는 분은 맞는 분인데 단체가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보는데 그래갖고 내가 아니 죄송한데 제자님이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본인 단지가 낙골당에 가 있어? 내가 그랬어요. 낙골당처럼 보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낙골당 가면 이렇게 많잖아요. 그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신구슬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불사단지라고 하죠? 그쵸. 신단지를. 근데 그 단지를 신어머니 댁에, 거기는 모든 제자들이 그 단지를 신어머니 댁에, 신어머니 댁 전환 안에다가 이렇게 쫙 배열을 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 같이요? 네, 거기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아, 나도 처음 봤다니까, 이번 얘기. 정말 핫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단지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내눈 낙골당으로밖에 더 보이냐고. 낙골당이 그래서 이제 낙골당이라고. 그렇게 신어머니 전환에다가 이제 단지를 다 냈던데요. 그러니까 신구슬을 했는데 삼산 과정도 없어. 그러니까 제 이제 영상을 보고 온 거예요. 이제 해화나 이제 설화 신군 영상을 보고. 아, 예.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건 뭐지? 삼산? 삼산도 뭐지? 구슬한 뭐지? 난 물동이만 타고 내려왔는데. 이 뭐지? 왜 과정이 이렇게 길지?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저한테 예약을 하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본인 전환에다가 할머니를 안 모시고 왜 신선생 거기다가 모시는 거예요? 전환 아직 안 모셨어?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돼서. 때요. 응. 그러면 아직 전환을 모실 때가 안 돼서 그냥 거기다가 모셔놓고 오전에 인사 가고 출근을 또 하는데 직장을 다녀. 투잡을 하시더라고. 투잡이요. 투잡이지. 직장을 다니시니까. 그럼 점은 내가 물어봐요. 점사는 언제 보세요? 내가 물어볼까. 아, 점사도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은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아니 들으면서도 진짜 욕 나올 뻔했어. 욕 나올 뻔했어. 그쵸, 그래서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러면은 뭘안 되는 거야?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좀 힘들고 좀 구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신선생네 집으로 신어머니 그쪽으로 이제 모시고 오라 그래. 그런 식으로 하나 봐. 그러면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제 구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아요 해야 돼요 하고 얘는 옆에서 또 바람잡이를 해주나 봐. 그래서 굿이 진행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 제자한테 100만 원을 또 와리를 떼어준다네. 이제 어떤 커미션. 아니 속에는 얘네들 뭐 다단계야? 나 이랬어. 그러니까 구조가 완전히. 다단계 구조잖아. 다단계 구조. 근데 거기 제자들이 되게 많대. 신딸 신하들 그냥 뭐든 뭐그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 그 보긴 보니까 단지 개수만 해도 많더라고. 그래갖고 내 영상을 보다가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갖고 그렇죠.
그신 선생하고 엄청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지를 갖다가 이제 갖고는 달라 그래갖고 이제 갖고는 나왔는데 이거를 얘기를 어디서든가 그러는데 이거 단지를 함부로 모시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차 트렁크에다가 트렁크요? 트렁크에다 아니 집안에는 무서워서 이제 함부로 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단지 안에 뭐가 있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뭘 넣어주드냐? 물어봤더니 우리 신령님들 밑에다가 이렇게 놓는 복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걸 넣어놨다 그러더라고. 쌀이 아닌. 원래가 쌀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쌀이 들어가야죠. 근데 그걸 넣어줬다는 거야. 그래갖고 어쨌거나 그게 거기에 누군가가 계시다고 이야기는 이제 막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 뭔가가 있기야 있겠지. 야 귀신 바가지가 있든 신이 있든 아 혹시 신이 있으면 네가 이러고 다니지도 않지. 내가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씁쓸한 거야. 아 맞다. 이 아이가 내가 신내림은 어떻게 했니? 했더만 그 신어머니라는 분 구타실 때 물동리만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리고 그 전날에 이 신령님 명패를 다 종이에 적어줬대. 이거 외우라고. 물동이에서 이거 외치라고. 나는 솔직히 내 친구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나쁜 무당한테 가갖고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내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 맞아요. 목적으로 나쁜 무당들 내가 다 까버릴 거라고. 와, 이번에는 이거 잡아야 되겠구나 진짜로. 너무 놀라웠었어요. 나는. 이제 신의 길,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이 신의 길에 입문하시는 네. 분들한테 좀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정말로 내가 신내림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진짜 신의 길을 정말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로 이제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주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한 군데만 다니지 말라 이 소리예요. 내가 그걸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 결정하려고. 왜냐면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내림을 받을 때 과정이 어떠냐, 어떻게 가는 과정이냐, 이것도 신중하게 물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안 가르쳐줘요, 선생님들이. 어느 분이 오셨다고 절대 안, 본인 입에서 터져나와, 정말로. 그리고 삼산이라는 과정 꼭 있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뭐 군날 군만 하고 끝나는 거,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납골당, 무당님, 그러지 마. 그거 본인한테 다 가잖아, 그거 벌전. 다 어떻게 갈 거야, 정말. 정말로 난, 난 정말로 계속 나는 유튜브를 할 건데요. 정말 우리나라의 나쁜 무당들 다 깃발 뽑을 때까지 할 거야. 할말 있으면 전화하든가 찾아오든가 알아서 해.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밝은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